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육보시에 이번에는 이제 무당 선생님들은 이제 잠자리 같은 거를 이제 정해놓고 하는지 뭐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네? 아니 무당도 사람이다 아이가. 네.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신령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뭐 어디 달나라 가서 별 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. 아 그래요?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 짓고 사는 사람 천지 빼까리고 뭐 신령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.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꼭 속에 뭐 이런 것 꼭 이런 거 있더라. 꼭 그렇지는 않는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뭐 결혼을 하고 애도 놓고 하는 게 무당이에요. 뭐 어디 수녀냐 뭐 무슨 스님이냐 그건 네. 아니거든요. 신령님하고 제가 약속이나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일사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몸을 가려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.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이가. 뭐 남자를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. 이건 말이 안 된다. 좀 남자 고함. 남자친구 고함.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막 그 애동제자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.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막 남자친구도 사귀면 안 돼요.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 죄지어서 큰일 납니다. 가려야 될 때는 가려야 되는 게 맞지만 뭐 무조건 안 하고 산다 이런 말 같은 소리를 좀 하고 살아. 지금 욕하신 겁니까? 아니에요. 갑자기 이런 게 올라와서 이렇게 쳤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가려야 될 때는 가려라.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. 지켜야 할 거는 지키되 뭐 남자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애 놓고 해도 돼요. 저 애기가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요즘. 그 정도야. 이상입니다. 가능합니다.